누군가에게는 13월에 월급, 누군가에게는 13월에 세금 폭탄이 될지 모르는 연말 정산 서비스가 다음 주 시작됩니다. 구체적인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한승 기자. 네, 이한승입니다. 네, 연말 정산하려면 자료들이 필요하잖아요. 언제부터 조회할 수 있습니까? 네, 다음 주 화요일인 15일 오전 8시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 또 3일 후인 18일 오전 8시부터는 공제신고서 작성과 예상 세액 계산 등도 할 수 있습니다. 만약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. 국세청은 서비스가 시작되는 15일과 예상세액을 알아볼 수 있는 18일, 자료가 최종적으로 제공된 다음 날인 20일, 이럴 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대신 모바일 홈택스 앱으로도 자료 조회와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결 수월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 네, 이 기자, 그리고 여기에 올해부터 서비스가 추가되는 것도 있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올해부터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난해 7월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쓴 도서비와 공연비에 대해 공제율 30%가 적용되고요.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됩니다. 그리고 서민층 주거안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3억 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가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됩니다. 지금까지 말씀드린 연말정산 서비스 시기와 바뀐 부분들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연말정산이 13월에 폭탄이 되지 않게 하는 현명함이 필요해 보입니다. 지금까지 국세청에서 SBS CNBC 이한승입니다.